작게 언노, 달사총, 즉 언노를 튀워 사방 만민의 소리를 들으라. 이것은 유학에서 임금에게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요. 예, 전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면 되옵니다. 삼봉, 정도전의 경제 문감에 이르기를 요순 3대에는 간관이라는 관리가 없었음에도 언로가 넓었으나 진나라 때 모든 비방을 금지한 뒤 안나라 때 이르러서는 언로를 튀우려 간관을 만들었으나 그 간관이라는 관리가 생긴 후부터는 더욱 언로가 막히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이는 말이요, 안자를 아는 자가 관료가 된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안자가 어렵기에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임금께 올리려면 관료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그 관료들은 백성들의 소리를 왜곡하고 편집했던 것이오. 하여 삼봉은 언로가 더욱 막히었다. 이리 쓴 것이오. 하여 과인은 작게 언노, 언로를 넓히려 달사총! 백성의 소리를 들으려면 백성에게 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소.